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드셋인데요. 일반적인 헤드셋이 아니고 게이밍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음향기기 쪽의 헤드폰은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처럼 게이밍 헤드셋을 소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잖아요. 자, 이 제품을 제가 소개하기로 결심한 이유, 제품이 일단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개그맨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재석은 다 아시죠. 가수 중에서 아이유도 다 아시잖아요. 게이머 중에서는 페이커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게이머들이 사랑하고 있는 T1과 페이즈클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e스포츠 팀과 공식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스틸 시리즈가 가장 유명한 부분들은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주변 기기인데 알고 보니까 헤드셋 쪽에서도 굉장한 강자더라고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하는 아크티스 노바 5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스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헤드셋 라인업 중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포지션입니다. 가장 좋은 제품도 가장 가성비 제품도 아닌 이것저것 다 갖춘 아주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상위 라인업들은 소재가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기능적으로 엄청난 메리트를 갖기보다는 보기에 좋은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제품의 하위 라인업보다 좋은 점은 러닝 타임입니다. 이번에 6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최대 러닝타임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두 배 가까운 시간이 늘어났어요. 무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러닝타임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안경 쓰고 착용을 한 상태인데 착용감 상당히 좋고요. 이 위쪽에 밴드가 정수리 압박을 아예 없애줍니다. 고무 밴드가 잡아주면서 착용감이 밀착되면서도 아주 편리해요. 장력도 적당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그런가 봤더니 안쪽 구조가 이중 밴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우징으로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고무 밴드를 탈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들의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헤드밴드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안쪽에 있는 고무 밴드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이 커스터마이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긁힘이 이나 상처에도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쿠션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버튼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심플하게 딱 들어있는데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돌려가면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마이크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말하는 부분이 송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2.4기가와 블루투스 모드를 퀵 스위칭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퀵 스위칭을 할 때 쓰는 젠더가 있는데요. 약간 넓적하게 생겨 있어서 젠더를 꽂으려고 목적하는 그 공간이 좁다면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위치에 사용을 하거나 플레이스테이션에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넓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편리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고민 해결을 위한 액세서리가 들어있습니다. C타입 연장 케이블인데요. 이쪽 끝쪽에 C타입을 연결하시고 반대편은 A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쪽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 2.4기가로 노바 5 와이어리스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버전을 쓰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음질적인 부분보다는 딜레이입니다. 2.4기가와 블루투스의 음질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정말 황금기를 가지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게이밍의 그 디테일한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해 지연 없는 사용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2.4기가 동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 동글은 굉장히 범용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24 플러스 모델과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나는
지연 없이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위치해도 됩니다. 충전 단자가 있죠. 이쪽에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활성화가 되면 동글과 헤드셋이 페어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사용하면서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동글을 사용한다면 무선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또한 플레이스테이션과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콘솔 게임을 즐겨 하신다고 하면 그때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GG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에서도 되고 맥에서도 되고 향후에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도 동작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 정말 사용할 가치가 있었고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 자체도 모멘츠라고 하는 탭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홈에 보시면 다양한 제품의 소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소나라고 하는 탭입니다. 헤드셋과 연결을 해서 각종 이퀄라이저 뿐만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한 믹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탭에 믹서가 있고 그 다음 게이밍이 있고 다음 채팅, 미디어, 보조, 마이크까지 총 6개의 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곳은 당연히 게이밍입니다. 이퀄라이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퀄라이저의 개수가 정말 많아요. 일반적으로 음향 헤드폰을 구매하시면 EQ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재즈, 락, 클래식, 보컬, 뭐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GG 소나 안에는 게임 이름이 있어요. 그 게임에 최적화된 EQ를 프리셋 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기는 하죠. 게이밍 헤드셋이니까. 저는 이제 사실 게임을 그렇게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세팅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세팅들이 잘 먹는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헤드폰이 정말 무슨 도화지처럼 EQ 값을 쭉쭉 빨아들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음악 감상용으로 들으면서는 플랫한 가운데 약간의 고음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음이 좀 부스팅된 게임 값을 골랐더니 저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음향적인 튜닝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게임 튜닝뿐만 아니라 음향적 튜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에 대한 EQ 값도 있습니다. 저처럼 게임 초보들은 총싸움을 할 때 목표 지점을 이렇게 설정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3D 에임 트레이너로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들을 익힐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진에 들어가시면 특별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스틸 시리즈의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해 놨는데 한 곳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업데이트 정보도 알려주고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성 채팅을 즐기는 분들, 팀플레이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게임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내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크티스 노바 5 와이어리스에서는 마이크 성능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체감하면서 비교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통화 품질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마이크를 입 가장 가까운 곳에 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목소리 잘 들리지? 잘 들리고 선명해요. 아, 매우 선명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안쪽으로 넣어볼게. 지금 마이크 어떤 것 같아? 제 목소리가 같이 들려요. 같이 들려요. 내 목소리는 좀 작아졌어? 네, 완전. 네, 완전. 지금 뮤트를 하고 풀 때도 어떤 소리가 나거나 하진 않지? 네. 스피커가 있는 방에 왔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하고 비교해서 레벨을 보면 어떤 것 같아? 목소리가 100이면 다른 소리는 한 2? 약간 부금처럼 깔리는 느낌. 오, 캔슬링이 많이 되는구나. 아주 가까이 가볼게.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나고 있고 스피커가 내 목소리랑 지금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 좀 차이가 생겼어? 목소리 선명도는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대신에 부금같이 깔리는 소리는 조금 커졌어? 네. 자, 어떠신가요? 이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쭉 뻗었을 때는 상당히 통화 품질이 좋았습니다. 입 앞에 가까이 대놓고 통화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화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들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이었던 게 주변 소리를
부금화해주는, 주변 소리는 조금 낮춰주면서 내 목소리는 클리어하게, 클리어 보이스죠?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주변 소리를 키워가면서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상대방 측에서는 이 정도면 목소리의 명료도가 좋다. 자, 그렇다면 게임을 할 때도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아크티스 노바 5 와이어리스를 리뷰하면서 스틸 시리즈의 다양한 제품군을 좀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키보드 같은 경우는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아크티스 노바 5 와이어리스 새 제품을 한 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해 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 쇼핑에서 제공한 특가 링크도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링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